할렐루야. 오늘의 명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마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오,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쳤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실 블레셋 진영이 정확히 어디에 진영을 갖추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삼손이 여호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사른 후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쳤다고 언급한 게 다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두려워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그들의 땅에 들어왔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유다는 이스라엘 중부에 유치한 큰 지파이기에 아마 유다 영토 근처 해안 평지에 그리고 유다 산간 지방 사이에 유치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는 이 질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3천명은 큰 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수로 이해하기보다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많은 유다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삼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만큼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은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우리 삶의 강력한 힘이 되어 우리 자신의 능력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인해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과 대결을 피하고자 기꺼이 삼손을 잡아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결정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지 지금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자유도 기쁨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통치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으로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